따라란. 띠로링 띠로링. 헬로. 안녕. 뭔가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 다들 근데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들어왔지? 다들 대단하군요. 밥을 먼저. 괜찮아요. 최애 동요가 뭐냐고요? 최애 동요요? 최애 동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이어폰을 끼고 일해. 좋네요. 최애 동화요? 글쎄요. 운전 시대마스카. 하이하이. 오늘 연차 좋네요. 화요일에 연차. 지금 학교 가요? 오, 그렇군요. 치과 가야 하는데 무서워서 오들오들 떠는 중이라고요. 저는 뭔가 치과에서 막 무서운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치과를 막 무서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일인데 혼자 밥 먹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좋은 타이밍에 전화했는데요. 저 물 좀 마실게요. 갑자기 ASMR. 그러니까요. 날이 드디어 여러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얼른 약간 그 초여름에 뭐랄까 약간 풋풋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는 버스 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더워서 반팔 입고 나갔다고요? 오, 대단합니다. 벚꽃이요? 벚꽃이 벌써 폈었나? 벚꽃 아직 못 봤습니다. 데뷔하고 버스 탄 적이요? 당연히 있죠. 버스 타는 거 좋아합니다. 안 돼요. 근데 아직 반팔은 조금 아직 안 돼요. 아니요. 얼굴을 생각보다 잘 알아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알아보셨지? 하는데 알아보시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진짜 오랜만에 폰인콜 하는 것 같네요. 뭔가 왔다 갔다가 좀 있었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쵸? 목이 잠겼어요? 괜찮습니다. 물을 좀 더 마실까요? 버니지면 솔직히 다 아는데 편하게 모르는 척 해주는 걸 듯. 근데 뭔가 뭐랄까 그게 있어. 나 알아보신 것 같은데? 저기도 버니즈 같은데? 근데 서로 애써 모르는 척 할 때. 그건 진짜 웃겨. 분명 서로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서로 애써 갈 곳을 가고 있을 때 귀엽습니다. 그럴 때 눈 마주치면 그냥 우리 인사할까요? 그냥 마치 어제도 만났던 사이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괜찮을 수도. 아는 사이처럼. 대신 저한테 티 많이 내줘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버니즈는 내 얼굴을 알지만 나는 버니즈 모르니까 나한테 눈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면 제가 버니즈인가 보다 하고 먼저 인사할게요. 물론 제가 눈을 안 마주쳐 줄 확률이 높습니다. 땅을 보고 빨리 걸어서.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맞아요. 여러분, 그 시즌이 왔습니다. 바로 뉴진스 생일 러쉬 시즌. 단이부터 시작해서 혜린이로 끝나는 생일 러쉬 시즌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이코에 데스가 이마와 안마리 인자나이 데스요. そうです. 단이 생일 선물과 혜린이 생일 선물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니 씨는 작년부터 준비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그렇게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생일이 약간 몰려있어서. 그치만 또 한이는 생일을 약간 혼자 이렇게 받는 느낌도 또 있지 않을까요? 물론 준비하느라 힘들겠지만. 그러니까요. 찐 20살이 됩니다, 여러분. 곧. 지금은 19살이에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이 돼요. 소감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20살입니다. 지금은 약 19.9세. 이상하네. 데뷔 때도 19살이었는데 지금도 19살인 마법. 버거 여행이요. 제가 면허가 생겨야 가는데 면허가 생기려면 시간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또 여유가 저는 약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여유를 찾고 따는 걸로 하겠습니다. Did you catch a cold? I don't know. Not really. Not sure. Bum bum bum. What does that mean? 영어 시험 보는데 보기가 너무 싫어요. 안 돼요. 영어 시험 봐야죠. 할 수 있어요. 영어 시험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 있을 수도. 뭔가에 이렇게 하나 빠져 있으면 시간이 훅 가 있으니까 기대를 해봅시다. 시간, 정신을 딱 차려봤는데 퇴근 시간이기를 기도해봅시다, 오늘 여러분도. 가 되어 오는군요. 히루고와 마다 타베테마센. 벚꽃축제. 벚꽃축제는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싶긴 해요. 근데 뭔가 저는 벚꽃축제를 이렇게 딱히 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보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해서, 사실 전 드라이브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봐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얼른 날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흩날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럴 정도면 충분합니다.なんか急にお腹すいた。何食べるかな? 제가 어제 블랙베리를 사봤거든요? 블랙베리. 맞나? 블랙베리를 오늘 먹어보려고 샀거든요? 나중에 어땠는지 알려줄게요. 블랙베리 with 요거트. 제가 나중에 소개해주겠습니다. I don't know. It was berry, but it was black, so I just call it blackberry. 하니와 함께하는 기숙사 브이로그에서 가방 측면에 매달린 포토카드는 뭐야? 내 가방? 내 가방에 포토카드? 버니즈가 줬던 인형이었을 텐데? 그 안에 있던 거 말하는 건가? 그러면 나 아니면 증명사진. 증명사진이라면 못 본 척 해주시고 저 아니면 증명사진일 거예요. 설렁탕에 들어가 본 적 있냐고요? 아, 들어본 적 있냐고요? 당연하죠. 깜짝아. 달덩이는 아직 좋아하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민지 일본어 하는 게 멋있어서 배우려고 책 샀는데 한 페이지도 안 했어. 근데요, 일본어는 뭔가 일본어는 책으로 공부도 좋은데 일단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외워야 되고요. 히라가나부터 외우고 사실 가타카나까지는 저도 가끔 헷갈려요, 가타카나는. 근데 일단 히라가나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약간 회화 문장 있잖아요. 뭐 "건니치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とか "すいません", 뭐 "이타다키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이런 거. 그런 많이 쓰는 문장, 한국어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부터 조금 천천히 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어순이 한국어랑 똑같으니까 "나는 버니즈가 좋아요" 면은 나 라는 단어는 와타시니까 나, 와타시는, 는이라는 조사는 일본어로 와거든요. 와타시와가 되고요. 버니즈는 똑같아요. 버니즈. 버니즈가 가에서 가라는 조사는 가예요. 그래서 버니즈가 좋아요는 모두 알다시피 스키데스. 그래서 와타시와 버니즈가 스키데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져요. "와타시와 민지가 스키데스도 되고, "와타시와 초콜릿도가 스키데스" 이것도 되고, "와타시와 피터상가 스키데스" 이렇게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주제가 바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또 이게 막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랑 표현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찾아보는 것도 많아지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뭔가 알려준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 한국인인데 팬싸 가면 일본어로 대화해도 돼? 좋아요? 팬싸에서 최대한 이렇게, 어머, 깜짝아. 들었어요? 시리. 너무 깜짝 놀랐네, 깜짝아. 못 들었어요, 버니즈? 갑자기 아이패드가 대답했어. 아이패드가 갑자기 대답했어. 깜짝 놀라. 아, 나만 들렸군요. 이상한 사람 같았겠네. 그렇습니다. 아, 들었어요? 갑자기 대답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네. 귀신 얘기 금지. 안 좋아합니다. 무서워요. 근데 어떤 말에 반응한 거지, 쟤? 뭐지? 알 수 없군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나? 까먹었어. 까먹어버렸어. 버니즈도 까먹었죠? 뭔가 일본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 파리 여행 2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신에 저희 여러분 근데 공개돼야 할 비하인드들이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럼요. 팬사인이 너무 오랜만이 와가지고 다들 엄청 즐겁고 재밌었어요. LA 갔을 때 인천공항에서 봤는데 LA? 아! 그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고마워요. 예쁘다고 해줘서. 아! 빌보드 갔을 땐가? 근데 내가 뭘 입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예뻤다는 거 보니까 얼굴을 보이고 있었나 보군요. 아, 엄마의 추천 회색 셔츠. 그날 약간 시간이 엄청 이른 출국이 아니었어가지고 조금 셀프를 편하게 할 시간이 있었어요. 私の日本語の先生になってくれるの？いいなぁ。嬉しいです。맞다. 그리고 베이징 갔을 때 그 어떤 전광판에 이렇게 언니들이 뭔가 해줬었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갑자기. 가보고 싶었는데 약간 짧게 갔다 온 거라서 직접 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민지야, 벽, 눈, 무릎이 영어로 뭐야? 와이니.仕事へ行ってくる민지あいんあんにょんへ行ってくるって何の意味ですかな。꿈에서 뉴진스 만나고 민지랑 대화 진짜 많이 하고 친해졌어요. 너무 만나고 싶다고요? 재밌겠다. 무슨 얘기하고 친해졌을까? 아, 시고또에 이때크루. 와갔다 와갔다. 아리가또. 맞아요. 이제 슬슬 가야 하는데 짧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밥 거르지 마. 잔소리 미안해. 귀엽네요. 밥 먹을게요.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화이팅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첫 폰인콜이 민지인가요? 예. 좋은 타이밍이었다. 예, 내가 처음이다.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오늘도 남은 하루 힘나게, 힘차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맞다네. 오늘 배운 것 딱히 많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다들 응용해보시길. 안녕. 바이바이. 예, 좋은 타이밍이었다. 예, 내가 처음이다.